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넷에 올라온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AI 넷은 하루에 20개 정도 우리나라에 없는 이야기들을 미래학자들이 전 세계 미래의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을 그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이거 알면, 미래를 알면 부자 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최전선에 로봇 개를 풀어놓았다. 이런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군대 안 간다. 군에 갈 필요 없다. 군인이 필요 없다. 군인은 전부 개로 대체된다. 군인은 전부 로봇으로 대체된다. 요런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풀어가지고 군인들을 대체하여 러시아 군대를 염탐하고, 그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로봇개를 투입했습니다. 러시아 탐호를 탐지합니다. 러시아 저 탐호에 지금 몇 명이 있다. 아, 쟤들이 곧 공격해 올것 같아. 그럼 피해야 되겠죠. 지뢰 탐지도 중요합니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뢰 탐지는 로봇개는 지뢰 그냥 막 밟고 가면 돼요. 가서 풍 터지면은 그죠. 로봇개는 뭐 다치는 거죠. 다쳐도 뭐 상관없어요. 로봇은 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전쟁터에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로봇 개를 최전선에 투입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요것은 제가, 요게 지금 보시면, 제미나의 1.5 프로를 이용한 겁니다. 물었더니, 이렇게 알려줘요. 최근 공개되지 않은 지역의 시연에서, 배드원이라는 모델의 로봇 개가 선보였다. 로봇 개의 주요 임무는 러시아 참호 탐지. 러시아에 그죠 저그 탐호에 그죠 참호에 몇 명이 들어앉아 있는지 예,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 지뢰 탐지 중요하죠. 지뢰가 더 위험한 지역에 지뢰를 찾아내고 그 정찰 임무를 하고 이런 겁니다. 로봇 개의 도입의 의미는 우선 군인의 생명을 보호한 겁니다. 앞 최전선에 사람이 가가지고 어수룩되면은 그냥 싸서 죽이겠죠, 저기. 근데 로봇 개가 돌아다니면 개인 줄 알고, 그죠? 쏠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작전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로봇 개는 24시간 작전이 가능하고 피로감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효율성을 높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이니까 잠을 자나, 오줌을 누나, 똥을 누나, 밥을 먹나, 옷을 입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24시간 일한다. 전쟁 양상 변화입니다. 앞으로 로봇개가 나오면 사람은 없어지고요. 미래 전쟁에 로봇과 로봇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로봇개의 도입이 그죠? 우려의 목소리도 당연하게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전부 반대해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자동차 제조협회, 마차협회, 마차 뭐 그죠? 그똥 마차에 그죠? 말이 똥을 싸니까 말똥수거협회. 가다가 또 자동차, 저기, 말이 죽어요, 그러면. 죽은 말 수거 협회. 이 모든 놈들이 6년 동안 영국에서 자동차 공장을 두드려 부쉈어요. 전부 새로운 거 나오면은 마차가 죽으니까, 마차 협회가 죽으니까 반대를 했어요. 처럼, 로봇 개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우선 군인이 반대할 거예요. 군인이 할 일이 없어지거나, 뭐 그렇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은 군대 가기, 안 가도 되니까 좋겠지만은, 군대에 있는 그, 군대에서 직업으로 군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일단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존성이 심화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이딱 붙어 있는 요거는 지금 퍼플렉시티가 이렇게 잘 붙어 있어요. 이게 저기 띄어쓰기가 잘안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로봇계가 참호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기능을 통해서 보면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기술이요. 탑재되어 있는 기술이 야간 2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어두운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로봇은 적의 사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히 장갑차처럼, 그죠? 총을 쏴도 펑펑 튀어나가게 원격 조종하는 기능도 있고요. 4km 떨어진, 10리가 떨어진 지하 대피소의 운영자가 노트북으로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염탐할 수도 있고 조종할 수도 있어요. 로봇 안내견의 경우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270만 원 정도 해요. 270만 원.
사람 하나 죽으면 27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로봇 하나 뭐 파괴되어도 270만 원 정도 이하의 제조 비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로봇의 운영 비용은 뭐 초기 비용은 270만 원 주고 사야 되고, 유지 보수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야 되고, 운영하는 인력 뭐 이거 해봐도 군인 60만 군인 뭐 그죠? 50만 군인 이 북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로봇계에 훈련되어 있는 로봇계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예. 우크라이나 최전선의 로봇계는, 실제 로봇계는 요런 식으로, 못 쓰는, 그죠? 고철 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군인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예. 우크라이나 최전선의 로봇계, 군인을 대체한다. 지뢰도 탐지하고요. 적군을 염탐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로봇이, 뭐, 그럴듯한 로봇 개 같으면은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27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고철 갔다가. 근데 얘가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해요. 염탐도 하고 다 합니다. 이처럼 이제 군대 갈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군에 안 갑니다. 저 로봇이 전부 대체를 하고요. AI가 대체를 한다. 아, 그래서 뭐 좋아할 사람도 있고 싫어할 사람도 있어요. 나는 다른 거할 수가 없고 그냥 군대 가면은 먹여주죠, 월급 주죠,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군에 가서 말뚝 박는다 이런 사람들은 또 싫어하겠죠.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로봇 개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전 세계 전장터에 처음으로 배치가 된게 로봇계에 우크라이나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꽁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